청원판에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, 우리 서울시민 세금으로 업무론 지원하는 꼴입니다. 우리 TV 조선 재승인 할 때 품격 제고 관련해가지고 TV 재승인 당시 청문조서에 진행자 출연자가 막말을 일례하면 일례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. 김어준 뉴스공장은 법정 제재를 5번 받고 행정지도 총 합쳐서 16건 받았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. TV조선이나 종편 측에서 그 자율적으로 그 개선 계획을 낸 내용입니다. 그러면 더 문제죠. 옳지 못한 막말하는 이런 방송 매체의 출연자가 어떤 방송을 해도 제재하는 규정이나 법이 없다는 말입니까? 네, 그 뭐 이례적으로 그 뭐 규정을 만들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방통위가 김어준에 꼼짝 못하고 종편은 회사 자체를 문 닫게 하겠다라든가 급박한다든가 그런 말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그런 내용으로 급박한 사실이 없습니다. 늘 그러시지요. 네. 오늘도 그러시군요.